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다시 영하 6도선 안팎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그만큼 내륙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고요. 밤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영하 2도 안팎이었던 내륙은 영하 6도선 안팎으로 다시 꽤 추워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 9도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2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10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는 온화하겠습니다. 풍랑주의보는 내일 오전에는 해제가 되겠지만 먼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짝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